문화 홈트. 안녕하세요. 11주차 두 번째 운동 시간이에요. 자, 스트레칭 먼저 해볼 거예요. 기어가는 자세에서 오른발을 손 사이로. 자, 상체 세우며 옆구리 손 올려 가볍게 골반 앞으로 밀어낼게요. 이때 숨을 쉬면서 복부하고 왼쪽 엉덩이 힘을 동시에 꽉 압축시키듯이 조여보세요. 왼쪽 골반의 앞부분 근육들이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팬티라인 접히는 앞부분이 충분히 이완되게 복부 힘을 풀지 말고 계속 당겨주세요. 그대로 바닥에 손, 엉덩이를 왼발 뒤꿈치에 팔푸덕 앉아 오른 다리를 쭉 펴 다리 뒤가 가장 시원함을 느낄 정도만 상체를 낮춰주실게요. 다리 뒤 근육들이 찌릿하거나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그대로 엉덩이 들고 오른 다리를 기역으로 눕혀 왼 다리 쭉 뒤로 펴고 천천히 상체 숙여 내려갈게요. 불편하지 않다면 구부린 오른 다리는 최대한 직각을 더 만들어주시고요. 오른쪽 엉덩이가 늘어남을 느끼면서 깊게 호흡할게요. 천천히 올라가고 자 이번에 왼발을 손 사이로 옆구리 손 허리 들고 지그시 골반 밀어주실게요. 이제 오른쪽 골반의 앞부분이 스트레칭됨을 느끼면서 계속 숨 쉴 때 배와 오른쪽 엉덩이 힘을 동시에 조여주세요. 숨 쉬면서 그대로 엉덩이 오른 발 뒤꿈치 앉아 왼 다리 쭉 펴고 제일 시원할 때까지만 상체를 내려갈게요. 왼 다리 뒤쪽이 시원하게 쭉쭉 늘어나면 느끼면서 다시 올라오며 왼 다리 기역, 오른 다리 뒤로 쭉 슬라이딩해서 상체 내려갈게요. 자극이 많이 되시면 이렇게 팔꿈치 구부려서 살짝만 상체를 낮춰도 좋고요. 아주 편안하시다면 팔을 쭉 펴서 이마까지 바닥에 눕히셔도 좋아요. 그대로 몸 일으켜 올라올게요.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양팔을 좌우로 벌려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아 가지고 넘길게요. 시선은 왼쪽 바닥을 향하게 돌려주고 잡고 있는 내 왼쪽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이 시원해지는 느낌 허리 뒷꼬리까지 후 하고 내뱉는 숨에 지그시 다리를 좀 더 눌러주세요. 다시 돌아오고 반대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감싸 넘겨주고 시선은 오른쪽 계속 호흡하면서 내뱉는 호흡에 복부를 쏙 납작하게 당기면서 계속 유지해주세요.
다시 제자리. 자, 운동 시작해 볼게요. 브릿지 오늘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골반너비 다리로 천천히 내쉬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마시는 호흡에 바로 내려갈 거예요. 후. 힙을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서 척추를 말아서 쓰지 않을 거예요. 엉덩이만 들었다가 내려주는 느낌. 자, 복부 힘 계속 납작하게 눌러주셔야 허리로 드는 느낌 또는 허리가 뻐근해지지 않아요. 엉밑살 조이듯이 내쉬는 호흡에 배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엉덩이 들어주기. 다시 내렸다가 내쉬면서 발로 바닥 꾹 눌러주고 올라가요. 다음 내쉬고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후 뒷벅지까지 뻐근함 느끼면서 다시 내쉬면서 쭉 밀어 올릴게요. 아래로 내쉬고 다음 다시 위로 쭉 갈비뼈 우두두 모아주면서 다음 업 후 할 때 배꼽을 더 슬림하게 꽉 조이면서 올라가요. 또 내쉬면서 후 쭉쭉쭉 기다릴게요. 내쉬면서 엉덩이 아래 꼬집듯이 만져봤을 때 단단한 느낌 계속 줄 거예요. 후, 자, 귀하고 어깨 사이 점점 더 멀어지고. 다음. 자, 가장 기본으로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했고요. 이제 오른 다리를 들고, 한 다리를 들고 해볼게요. 자, 왼발 바닥 꾹 누르면서 엉덩이 업. 마시며 다운. 내쉴 때 업. 아래로. 자, 셋. 왼쪽 발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엉덩이, 허벅지 뒤에 힘 좀 더. 위로 후 마치 들고 있는 내 오른 발끝으로 천장을 콕 찌르고 내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후 자 계속해서 우리 팔뚝살 뒷면으로 바닥 눌러 어깨가 귓볼 가까이 으쓱 올라가거나 가슴이 구부정하게 말리지 않도록 써주세요. 팔뚝 뒷면으로 계속 땅바닥 밀고 자, 점점 더 뻐근하게 쪼그라드는 조여오는 왼쪽 엉덩이에 더 집중해보세요. 후, 마시고, 다시 내쉴 때, 업, 후. 좋아요. 다운. 자, 발끝 천장 찌를 것처럼 쭉, 마시고. 내쉬면서 배 힘 먼저 주고, 그 다음 엉덩이 들게요. 배가 볼록 또는 빵빵하게 부풀은 상태에서 절대 엉덩이 들지 않아요. 허리가 아파지지 않도록 자 왼쪽 다리 들고 이제 반대 오른 엉덩이 힘으로 후 들어 올리고 마시며 다운 둘 후 내렸다가 또 셋 마시고 넷 아래로 다섯 숨 쉬고 여섯 다운 일곱 마시고 여덟 또 아홉 후 들이마시고 자, 열 엉덩이 찌그러지는 느낌으로 꽉 조여보세요. 내쉬고 배 힘 계속 주면서 쭉 마시고 다시 내쉴 때 쭉쭉쭉 밀어 올릴게요. 자 오른 발가락 누르면서 후 왼쪽 발가락으로 천장 콕 찌르듯이 마지막 후 다운 너무 잘하셨어요. 자 두 가지 동작 끝냈고요. 세 번째는 올라온 상태에서 한 다리 들고 바운스 자, 힙 들고 찌르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깔짝깔짝 후, 후, 동작이 빨라지면 호흡도 템포에 맞춰서 빨라질 거예요. 강하게 뱉어내기. 자, 왼다리 들고 20개 똑같이 엉덩이 들어서 이 높이에서 깔짝깔짝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찍고, 찍고, 후, 후, 배임 주고, 후, 내려갈게요. 자, 높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허리를 과하게 S라인으로 꺾어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는 골반너비에서 후 하고 올라갔을 때 무릎 뽀뽀했다가 다시 골반너비 벌려서 내려올게요. 올라갔을 때 무릎 붙이고 내려갈 땐 벌려주기. 후, 다운, 다시 업, 마시고 내쉴 때 쭉 다운, 다시 위로 내쉬면서 마시고 쭉 들어올려서 조이고 다운, 들어서 무릎 붙이기. 자, 마시고 내쉬면서 어, 다운, 후, 마시고 갈비뼈까지 우두둑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복부 힘을 넣어주세요. 힘, 다시 위로 쭉 갈비뼈 납작 내쉬고. 조이기. 자, 거의 다 왔어요. 다시 올라가 조이고 조이고 멈춰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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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계속 붙여주면서 안벅지 힘으로 조이기 조이기 후, 내쉬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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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3초 마지막 내릴게요. 자, 이제 발 뒤꿈치를 까치발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들 때 무릎 붙이는 거 가볼게요. 후, 올라가 무릎 붙이고 다운, 둘, 후, 마시며 내려와요. 셋, 업, 조이고 다운, 넷, 들고 무릎 붙이기. 다운, 다섯, 업, 조이고 마시고 여섯, 후, 아래, 일곱, 후, 뒤꿈치는 계속 까치발, 여덟, 배 힘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아홉, 후, 열, 후, 열 하나, 열, 둘, 자, 어깨 쪽으로 무게 쏟아지지 않게. 열, 셋, 조이고, 다운, 열, 넷, 열, 다섯, 쭉. 열, 여섯, 조이고, 엉덩이 다운. 열, 일곱, 좋아요. 열, 여덟, 자, 내쉬는 숨에 아랫배 쑥. 마시고 업, 다운, 잠시 무릎 끌어안아서 휴식 한번. 자, 다시 골반너비 발바닥 딱 만들어주고 내쉴 때 엉덩이 들어 올릴게요. 두 번째 세트, 둘, 자, 셋. 옆에 거울 있다면 거울 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가슴이 너무 뒤집히거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네, 바지 앞에 팬티라인 주름이 펴질 정도까지만 힙을 조이면서 들어 올려주세요. 너무 등까지 다 뜨지 않게 해주시고요.
가슴과 어깨는 계속 바닥에 눌러주고 뒷벅지와 엉덩이 힘으로만 들어 올려주세요. 다시 내쉬는 숨에 들고 다운 업 후 마시고 내쉬면서 쭉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힘 쓸 때 입으로 후 내쉬면서 마시고 내쉴게요. 내리고 자 이제 오른쪽 다리 들고 우리 한 다리 들고 해볼게요. 왼쪽 발 누르면서 업 엉덩이 둘 후 뻐근해지고 있는 내 왼쪽 엉덩이에 집중하면서 내쉬고 후 마시고 다시 올라갈 때 엉덩이 힘 땅 위로 업 후 내쉴게요.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찌르고 마치 내 오른 발가락으로 천장을 쿵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쭉 밀어 올려주세요. 마찬가지 허리나 가슴을 내밀듯이 꺾으면서 들지 않을게요. 왼쪽 엉덩이 힘에 더 집중해보세요. 후 마시고 업 다운 다시 내쉬면서 쭉 내려올게요. 자, 발 바꿔서 이제 왼쪽 다리를 들고 오른 엉덩이 써볼게요. 내쉴 때 위로 하나 마시며 다운 둘 손바닥이랑 팔뚝살 뒷면으로 동작하는 내내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셔서 너무 어깨가 귓볼 쪽으로 딸려 올라오거나 어깨 쪽으로 무게가 쏟아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바닥에 딛고 있는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을 좀 더 실으려고 해보세요. 후 거의 다 왔어요. 내쉬면서 업 뽕긋 올라가고 있는 내 엉덩이를 상상해보면서 운동 찌를 것처럼 왼쪽 발가락 쭉 올려주세요. 다시 업 후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올라갈 때 내쉬니까 배를 더 납작하게 그때 조이면서 엉덩이도 함께 조여보세요. 다운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우리 조금만 힘내볼게요. 이제는 다시 오른 다리를 들고 자 바운스 20개 들어갈게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발 바꿔서 오른쪽 엉덩이로 이제 바운스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로 후. 다섯, 만져봤을 때 엉덩이가 단단한지 계속 체크하면서 후. 여덟, 아홉, 열, 후. 쭉 밀고 찌르고 마지막 내려올게요. 자 이제는 우리 올라갔을 때 무릎끼리 뽀뽀하는 동작 시켜볼게요. 다리 골반합이 그대로 업 했을 때 무릎 붙이고 다시 내려오기 둘 올라가 조이고 다시 열어서 내려갈게요. 셋 후 조이고 내려가기 넷 들고 붙였다가 다시 다운 다섯 후, 마시고 이어서 후, 아래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자 뒷목 계속 길어질게요. 아홉 후, 다운 열 마시고 열하나 배하고 엉덩이는 항상 세트라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움푹하게 파여 들어갈 때 엉덩이 힘 더 잘 조여줄 수 있으니까 배 힘을 계속 풀지 않을게요. 마시고 업, 다운, 다시 위로 마시고 내쉬면서 들고. 자, 무릎 조일 때 꽉 한번 눌러주실게요. 튕겨내지 않도록 업, 꾹, 안벅지 힘 꽉 끝까지 붙였다가, 자, 위에서 바운스 후, 후 안으로 꾹, 꾹 모으고 모아주고, 배 힘 3초 더 정지, 내려갈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우리 두 번째 갈 때는 지금 동작을 발 뒤꿈치만 들고 해볼게요. 엉덩이 가까이, 발가락 당겨서 뒤꿈치 들고. 자, 가볼게요. 하나, 붙이고 다시 열면서 엉덩이 다운. 둘, 엉덩이 내려갈 때 뒤꿈치가 같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뒤꿈치를 바짝 치켜 올리고 있을게요. 섹시한 다리선, 강하고 가느다란 내 발목 라인도 만들어주세요. 내쉬고 후, 다운, 다시 위로 내려왔다가 후, 배 힘 계속 주고 있죠? 호흡도 계속 참지 말고 올라갈 때 내쉴게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업, 다시 업. 자, 배를 더 납작하게 땅으로 누르면서 엉덩이 더 꽉 꼬집어 보세요. 위로 다운, 다 와가요. 업. 자, 어깨는 움츠러들지 않게 내쉬고 쭉 마시고 10초 정도만 더 업. 뽕긋해진 내 엉덩이 마지막 꼬집, 그대로 내려갈게요. 끝. 자, 스트레칭 가볼게요. 오른 다리, 왼 다리 위에 걸쳐, 왼 다리 뒷벅지에 깍지.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뒷벅지 말고 무릎 앞쪽에서 깍지 끼우셔도 괜찮아요. 오른쪽 엉덩이가 늘어남을 느끼면서 깊숙하게 당겨볼게요. 숨 뱉으면서 더 깊게 뱉어내는 숨에 더 끌어안아 볼게요. 자, 다리 바꿔서도 이제 안에 걸어놓은 왼쪽 엉덩이가 늘어남을 느끼면서 지그시 깊게 풀고. 자, 오른손 오른 발등 잡아 당겨주면 그 위로 왼쪽 다리를 걸쳐놓을게요. 발등까지 오른발을 바닥에 눌러주실게요. 자,
내 오른쪽 복부부터 팬티라인 앞부분 그리고 허벅지 앞 전체까지 연결된 근육들이 쫙 다 늘어남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부풀어 오른 배를 조금 더 등 쪽으로 훅 끌어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앞쪽 근육이 짧아지기 쉽고 또 잘 쓰지 않아서 약해진 상태에서 접힌 모양 그대로 굳어지니까요, 꼭 자주 풀어주는 게 좋아요. 다리 바꿔서도 너무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고 굳어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무리하게 힘을 줘 누르거나 과하게 동작을 만들어내시면 무릎에 통증이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적당히 내가 시원함을 느낄 정도만 풀어주세요. 그리고 허리 아래나 무릎 밑에다가 폭신하고 높은 베개 또는 쿠션을 받치셔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다리 꺼내볼게요. 자, 이제 오른다리를 꼬아서 올려주고 만세손. 손등으로 바닥 살짝 누를게요. 거기서 내 두 다리를 오른쪽 바닥으로 넘겨버리세요. 자, 호흡하면서 위로 포개져 있는 오른다리의 힘으로 왼쪽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옆벅지, 엉덩이 바깥쪽 라인 따라 시원해질 수 있게. 허리 주변까지도 시원해짐을 느끼면서 제자리 오면 반대로. 자, 이제 두 다리를 왼쪽 바닥으로 넘겨주고요. 숨을 뱉을 때마다 왼다리 종아리 힘으로 지그시 오른다리를 조금 더 끌어내려보세요. 양손등은 계속 바닥 눌러서 너무 등이 벌러덩 어깨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길고 깊게 호흡을 계속 해주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자, 무릎을 끌어안아서 등과 허리, 엉덩이도 좀 더 이완시켜주세요. 가볍게 좌우로 떼구르르 움직여도 좋고요. 오늘 브릿지 몰아서 하는 동작들로 힙 운동 그리고 기립근 강화까지 많이 해주셨어요. 충분히 스트레칭까지 꼭 마무리로 해서 풀어주실게요.